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하마TV예요. 오늘은 너구리가 인천 최저가 투룸을 소개시켜드린다고 하네요. 사실 이 현장은 저희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구독자님이 바로 나오셔서 계약을 하셨던 현장인데요. 하지만 구독자님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해약이 되어 다시 돌아와 이렇게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구라, 너 지금 촬영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정신 차려. 너나 잘하세요. 오늘의 현장은 한계동 16세대 신축 현장입니다. 외벽은 깔끔하게 대리석으로 마감됐고요. 주차 공간은 광폭형으로 나와서 문콕 걱정은 없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반대편에도 자주식으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1억대 투룸이고요. 아주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쉽게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해약을 하셨지만 저희 다른 구독자님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집 보러 가시죠.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 TV. 오, 신발장 세 칸에 띄움시공. 일괄소음 버튼 있고 주문이 없는 게 좀 아쉽네. 하기야, 여기 가격이 1억대니까 아, 이해해야지. 여기 2번 방이구나. 투룸이라서 방이 작을까봐 걱정했는데 2700, 2600으로 넓게 나왔습니다. 남향이라서 채광도 너무 좋고요. 환기창도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사이즈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폭 넓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 다용도실 뷰가 이 정도예요. 바로 앞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공천천인데 이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쪽 방향이 남향이고요. 이쪽에 수도 보이시죠? 딱 이쪽 편에다가 워시타월이든지 세탁기 딱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1억대 투룸인데 거실 사이즈가 훌륭합니다. 3300으로 아파트 25평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우리 집 거실에서 보이는 이 탁 트인 뷰는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집만의 장점이죠. 아, 확실히 이 거실 뷰를 보면은 힐링된단 말이야. 저 2번 방하고 이 안방 크기가 똑같네. 야, 이거 2번 방하고 안방 구분 없이 똑같네. 야, 사이즈가 똑같아. 야, 확실히 남향이라 채광 좋네. 이 바깥에 뷰 보면 힐링된단 말이야. 야, 투룸인데 방들 사이즈 좋게 잘 나왔네. 메인 욕실. 야, 이거 주방 재미나게 뺐네. 자, 주방은 상당히 재미나게 뺐네요. 이렇게 복도식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주방이 펼쳐져 있는데요. 주방이 상당히 길게 잘 나왔고요. 여기 싱크볼하고 이쪽에 조리 공간 넉넉히 준비되어 있고요. 3구 쿡탑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부장 넉넉히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투룸에 있는 상하부장보다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수납력을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편에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렇게 안쪽 편에 위치했습니다. 주방 공간은 상당히 재미나게 뽑았네요. 여기까지 지금 창이 있잖아요. 우리 집 뽀베이입니다. 뽀베이. 주방 재미있게 뽑았네. 이제 욕실 볼까? 야, 투룸의 욕실이 이렇게 크다고? 투룸인데 욕실이 상당히 넓게 나왔네요. 벽면부터 바닥까지 포인트 타일로 재미를 주었고요. 이 정도면 너구리가 앉아서 발을 뻗어도 안 닿겠는데요. 너구라, 앉아봐. 앉아봐. 역시 제 말이 맞네요. 이제 속이 후련하냐? 개새끼야.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검암동에 위치해 있고요. 1억대로 리버뷰를 만날 수 있는 현장입니다. 1억대. 교통편은 인천 2호선 이용 가능하고요. 한정거장만 가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근처에 엄청 큰 식자재마트가 있어서 장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주변으로 초중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있어서 아이들 등하교하기에도 너무 좋은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양가는
1억 중반이에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요, 이쪽 편에 매물번호, 위쪽 편에 문의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